오. 오. 뭔가 이쁜데? 크기를 조금씩 늘릴 수도 있어. 반대로 한번. 에잉? 오. 뭔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야 이거 왜 이런 모양이 됐지? 문어 모양 됐는데 살짝?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홀로그램 같은 거 막 쫙 하고 퍼져 나오잖아. 그런 거 생기는 느낌이지 않아? 재밌는데 이거? 우와. 이거 진짜 무슨 디지털 세계 같아. 오. 느낌 있다. 아니 이거 겁내 신기한데? 쩌는데 이거? 느낌 자체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 자체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 뭔가? 여기에다가 거북알 깨지는 소리를 속도를 느리게 한 다음에 그래서 살짝 불 꺼지는 소리까지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에 이글이글 거리는 거 좀 없으면은 야 이거 느낌 쩐다. 이게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들의 1인칭 시점 아닐까요? 이거 그거거든요? 잔류형 포션이야 이게. 이거 모르는 사람들 좀 있는데 이거 엔티티거든요? 놀랍게도? 이렇게 히트박스도 존재한단 말이야? 소환명령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어. 왜 그거 있는 거야? 봐봐 히트박스 커지는 거 보였죠 방금? 히트박스 잔류형 포션에 되게 진심인 게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파티클 자기가 커스텀으로 정해줄 수 있고 포션 버프도 자기가 커스텀으로 정해줄 수 있고 크기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속도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는데 반대로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늘어나게 했잖아. 이거를 반대로 큰 상태에서 줄어들게 할 수 있어. 아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원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중간으로. 작아지는 거 보여요? 작아지지 그치? 쫙 중간으로 몰려들잖아.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게 이건데 이거 겁나 감성 있어. 이거 느낌 쩌는데? 보라색으로 해볼까? 보라색으로 한 다음에 효과음을 좀 웅장한 걸로. 뭐야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되게 이쁘긴 했어. 그냥 그래픽 깨진 거 아니야 이거? 회색 같은 걸로 하면은 되게 먹구름 같은 거 이글이글 거리는 느낌 그런 거 낼 수도 있겠다. 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과거 회상? 어 뭔가 과거 회상하러 갈 때 꿈 같은 거 표현할 때 이제 어 뭐야 만두 야무지게 먹었죠? 이거 내가 멀어지면은 소환 안 되고 가까이 가면은 소환이 되는 것 같거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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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름 되게 판타스틱하네요.